안녕하세요. 비싸느라 비투하는 2030.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는 뭐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2030들, 뭐 영끌족들, 파이어족들, 뭐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집을 사서 부자가 된다. 뭐 혹은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노후를 준비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집은 집대로, 현금은 현금대로 각자 또 자기 상황에 맞는 뭐 일도 하면서 좀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뭐 준비해야 될게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중산층의 월 평균 부채가 2년 사이에 10% 늘었답니다. 뭐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노후 생활비가 214만 원인데 뭐 연금 등을 감안해도 뭐한 8천만 원 이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그래서 어떻게든 노후 준비를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네요. 뭐 이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보고 싶은 거죠. 뭐 노후 준비보다 집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자산을 너무 그 집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자기 여력이 돼서 집을 뭐 비싼 집을 뭐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사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정쩡한데 집을 사서 뭐 생활하는 게뭐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도 한 소비재 하나입니다. 근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소비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뭐 투자를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가 되는지 조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고배당 우량주를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 주가가 20% 올랐다가 15% 떨어지고, 또 10%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12% 되고,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냥 유지조차도 쉽지 않은 게 주식이죠. 근데 배당주는, 고배당주는 그래도 매년 주식 배당금이 꼬박꼬박 쌓이기 때문에 고배당 우량주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당장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신장하는 게 플러스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길게 내다보고 되돌아보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집을 사서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집으로만 올인하는 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중산층이 희망하는 월 평균 생활비가, 노년에, 부부 2인 기준으로 214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은퇴 연령 62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84세까지 이렇게 따져보면은 대략 뭐한 5억 6천만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뭐 공적연금 수령해가지고 뭐한 절반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나머지는 또 별도로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뭐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 65세 이후에 뭐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도 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하죠. 모든 사람들은 은퇴를 하기 때문에 노년에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래저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다? 건강. 건강이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빚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빚이 없는 거, 빚을 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되더라도 기본 이상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노후 준비할 때, 뭡니까? 뭐, 연금이 되게 많아야 된다. 뭐, 가만히 있어도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죠.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후에 국민연금 받는다.
뭐 그거 빼고 뭐 퇴직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가치를 얻는다. 그거 빼고 뭐 개인연금으로 10만, 20만 원 정도, 혹은 우량 주식으로 월에 한 10만 원 정도 준비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월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 근데 그 20년을 꾸준히 계속하면 20년에 2400이 그냥 2400으로 끝나겠냐고요. 모르긴 몰라도 7천만 원이 되든 8천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억 됐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고배당 우량주 월한연 5%라고 치면 1년에 배당 수익이 500만 원이죠. 월한 40만 원쯤 되는데요. 그 40만 원을 만드는 게뭐그 별거 아니다. 어떻게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돈이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절대로, 절대로 큰 욕심 부리고 크게 움직여서 한탕해서 뭘 하겠다라고 마음먹다가 빚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 있다가 나와가지고 부동산 상가 투자해가지고 다 말아먹는 경우, 아니면 뭐 자식들 사업 자금하겠다라고 집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로 해가지고 줬다가 다 거들나는 경우, 뭐 사업해서 사장님, 사장님, 대표님, 대표님, 얘기 들으면 혹 해가지고 그냥 돈 갖다 바치죠. 그래가지고 말아먹는 경우, 별일이 다 있죠. 나이가 젊건, 많건 간에, 함부로 빚지지 않는 게 제일 첫 번째다. 빚지지 않는 게첫 번째고, 그보다 앞서서는 건강 당연히 챙겨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좀 내가 잘났었는데, 내가 삼성전자의 임원이었는데, 현대의 이사였는데, 이런 얘기들보다 그냥 현재 주어지는 상황에서 나야 착실하게 열심히 감사하면서 일한다. 이런 모드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거. 그런 좀 유동적인 마음, 내려놓는 마음, 이런 것만 되더라도 노후에도, 노년에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 자금이 5억이 필요해요, 6억이 필요해요. 단순 계산하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그런 돈 가지고 그만큼 큰돈 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고, 또 건강하고, 빚이 없고, 이렇게만 되더라도 노년에 사는 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봅니다. 너무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공포 파리에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냥 흥청망청거리며 살아도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고, 아, 노후 준비를 저렇게도 하는구나.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